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신 권소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K그룹이 사실은 전반적인 그룹 재편 네. 작업 막 한참 네, 진행 맞습니다. 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이제 계열사들도 좀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런데 그 SK그룹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11번가. 그쵸. 근데 여기는 매물로 좀 일찌감치 나와 있던 데고. 그렇죠. 근데 여기를 사겠다고 하는 데가 다시 나왔다. 어디입니까? 네. 그 사실 11번가가 이제 거래액으로 따져보면 매출액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3위거든요. 쿠팡이 압도적으로 높고 네. 그다음에 G마켓이고 이제 11번가가 3위인데 지난주 이제 오아시스라는 곳이 여기를 한번 인수를 해 보겠다라고 예.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오아시스는 뭐 아시다시피 신선식품을 이제 새벽 배송하는 맞아요. 업체로 유명하잖아요. 약간 컬리 느낌의 그런. 그렇죠. 이제 컬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긴 예. 했지만 뭐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새벽 배송까지 진출해서 이 신선식품 전문 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 오아시스는 11번가의 잠재적 후보자로도 거론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아시스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의외인데? 라는 반응을 좀 그러겠네요. 하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인수 방식을 좀 거론되고 있는 걸 보니까 오아시스가 이제 현금으로 지분을 사는 건 아니고 오아시스의 주식 일부하고 오아시스 자회사로 이제 물류회사가 있어요. 루트라고. 예. 근데 루트가 발행한 신주를 이제 11번가의 주식이랑 맞바꾸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는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만약에 맞교환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11번가의 주주들은 오아시스 지분 한 20에서 25% 정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시장에서는 오아시스가 이제 내년쯤에 기업 공개에 다시 나서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될 테니 뭐 11번가와 지분 맞교환해서 오아시스 지분을 갖고 오는 쪽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아시스가 상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상장을 해도 네. 주가도 괜찮아야 되고 그렇죠. 가치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사실은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큰 변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와서 말씀하신 대로 오아시스 마켓 저도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위에 소식이 없었던 거 보면 뭐 무산됐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건데 계속 추진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마켓은 사실은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된 게 컸었죠. 그러니까 네. 오아시스 마켓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네. 2011년에 이제 설립이 된 식품 전문 이커머스 기업인데 그 우리 생협의 이 경영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생협 출신들이 나와서 설립을 했던 기업이고요. 생협은 아닌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산지하고 생산지를 이제 직접 발굴을 그렇죠. 해서 특히 이제 친환경, 유기농 이런 키워드로 이제 이런 신선식품을 좀 유통을 했고 2014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열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오아시스라고 되어 있는 매장을 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이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유통업체,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였던 건데 2018년에 온라인 플랫폼 오아시스 마켓을 이제 출범을 하면서 신선식품 이제 새벽 배송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이 사실 새벽 배송이라는 거는 컬리가 2015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컬리는 이제 여전히 적자인 상황인 거고 그 오아시스 마켓은 이 새벽 배송한 업체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업체라서 맞아, 작년에 상장을 추진할 때도 우리는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업체야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어필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상장 추진에 거의 막판까지 갔다가 이제 무산이 됐던 게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익 예측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하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익 예측을 해서 공모가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네. 공모가를 기준으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를 받는데 그렇죠. 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익 예측을 해보니까 사실 오아시스는 기업 가치를 한 1조 원 정도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기관 투자자들이 그 공모가 희망 공모가 범위에 하단보다도 낮은 가격 썼는 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한테 그렇게까지 높게 그렇죠. 가치를 주고 싶지 그렇죠. 않아 이런 데가 많았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대했던 건 1조 원인데 공모가 대충 이제 나온 게 한 7천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기업 차이가 가치가 많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장을 강행하진 않겠다라고 해서 자진 상장 철회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사실 이제 상장에 대한 좀 생각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 실적이 좀 계속 개선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189억 원, 영업이익이 62억 원인데 사실 네. 영업이익의 절대 규모로 보면 이제 크지는 않은데 글쎄. 이게 성장률로 보면
일단 창사 이후로 분기 매출,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최대를 기록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12% 늘었고 이제 영업이익이 567%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특히 수익성 쪽으로 그렇죠. 예. 이제 상장에 다시 도전을 하면 뭐 이번 한 1조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11번가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일단 몸집이 커지잖아요. 매출액 규모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예. IPO 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이번 뭐 결정에 좀 이런 인수를 검토하고 이런 거에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작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11번가의 매출액이 예, 지금 표에 나오네요. 네, 8,655억 원 그리고 오아시스가 4,754억 원이거든요. 요 두 업체의 매출만 이제 단순히 합산을 하면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에 이어서 이제 아까 이커머스 2위가 G마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G마켓의 지난해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 요 두 업체 합치면 이제 2위로 올라서게 되는 그러게요. 거라서 살짝이지만 어쨌든 2위가 되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IPO 할 때 우리는 어쨌든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어. 뭐 어쨌든 덩치가 이렇게 커졌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공모가 그 수요 예측할 때 기대 이하로 나왔던 거는 마켓컬리가 좀 그런 것과도 연결이 조금 뭐 마켓컬리는 아예 이제 상장 추진 단계에서 이제 좀 일단 내를 뺐지만 한번 포기를 했고 별로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신선식품 이렇게 이커머스 하는 회사들을 그렇게까지 높게 그렇죠. 평가하지는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인 것도 있지만 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사업의 성장성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마진 너무 박한 사업인데다가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이 커질 거냐.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데들이 많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맞아요. 있으니까 오아시스에 이런 밸류를 주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던 어떤 그런 상황이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상장에 브레이크 걸린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번가라는 데를 네. 인수를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덩치는 좋은데 지금 실속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11번가도 뭐 그동안 최근 한 5년간 보면 좀 드라마틱하긴 한데요. 일단 이제 11번가가 2018년에 투자를 유치했을 때 기업 가치가 한 2조 7천억 원대 정도였었어요. 그때는 예. 이커머스가 무한대로 성장할 것 같은 예. 기대감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몸값이 한 5천억 원 정도? 5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로 이제 떨어진 거죠. 네. 그것보다도 안 되게 떨어진 건데 일단은 실적을 보면 2021년에 700억 원 정도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2년에 1,515억 원 더 이제 커졌죠. 커졌네요. 그리고 2023년 작년에 1,258억 원. 그러니까 적자 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이거는 뭐 이제 인력 구조 조정하고 막 판관비 글쎄. 줄이고 이런 거에 대한 효과라서 실제로 사업이 나아져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 이제 이 지분 매각 하려니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매각까지 왔나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11번가가 원래는 이제 SK 플래닛의 한 사업 부분으로 있었어요. 이커머스 사업 부분으로 있었는데 2018년 9월에 이제 이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떼어냅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11번가의 이제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는 그 SK스퀘어, SK스퀘어가 이제 사실상 지주회사잖아요. 중간 지주회사인데 그렇죠? 그룹에서는. 네. 그 SK스퀘어가 지금 80.26%를 보유를 하고 있고. 대주주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HNQ 코리아, 그리고 이니아스 PCP 뭐 이런 데로부터 이제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네. 이 투자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나일 홀딩스 컨소시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컨소시엄이 지분 18.18%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앞서 말씀하신 네. 2조 7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보고 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그때 거죠. 그렇죠. 그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그리고 HNQ, 이니어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정도 기업 가치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지분 18%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받았던 게 5년 내에 상장하겠다라는 조건을 이제 제시를 했고 예. 만일 상장을 못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SK 그룹이 다시 사들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콜옵션 조항이 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5년 후가 보면 2023년, 이제 작년이거든요. 작년이네. 작년 상장 못했죠. 그러니까 예. 이커머스가 사실은 코로나19 때 굉장히 시장이 조금 이제 반짝 커졌다가 그 이후로 쭉 이제 내리막길을 맞습니다. 걷고 있는데 워낙 네. 경쟁도 치열하고
쿠팡의 이런 공격적인 이제 전략 때문에 쿠팡의 이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동안 이제 다른 업체들은 조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이제 C커머스라고 하잖아요. RTC. 중국의 RTC에 대한 알리랑 뭐 이제 테무랑 쉰 이런 애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또 한국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직구 시장까지 더해져서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상황이라서 뭐 일단 상장하기에는 조금 이제 조건이 안 맞았고 일단 적자니까 상장을 못 했으니까 이제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럼 우리 지분을 사 가라 이렇게 이제 행사해라.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사야 되는 상황에서는 SK그룹이 이제 투자 원금이 5천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5천억 원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부 수익률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할 때 IRR이라고 부르는 내부 수익률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최소한 3.5%는 더해서 그 금액으로 사줬어야 됐기 때문에 SK그룹 입장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SK가 돈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뭐 요즘에 그룹 재편하는 거 보면은 뭐 돈이 없는 그룹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뭐 나갈 때도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의문은 SK 스퀘어가 지분 8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고 네. 뭐 압도적인 대주주고 그다음에 나일 홀딩스 컨소시엄이라는 데는 다 합쳐봤자 18%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는 오아시스와의 이 M&A 관련된 거에 그 부분은 네. SK 얘기가 좀 안 나오고 나일홀딩스 그렇죠.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콜옵션을 행사를 이제 하라고 했을 때 예.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예.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나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조건에 예. 또 뭐가 있었냐면 드래그 얼롱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래그 예. 우리가 끌다라는 의미이고 그렇죠. 얼롱은 뭐랑 같이 끌고 같이, 간다는 예.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를 할 때 보통 보면 바이아웃해서 경영권을 가져오는 게 예. 아니면 소수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소수 지분 투자를 해서 사모펀드들은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장치 같은 걸로 드래그 얼롱 조항을 는데 내가 이 지분을 팔고 싶어 할 때 대주주 지분을 같이 끌고 들어와서 팔 수 있는 이제 강제 조항이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지만 나는 소수 지분이지만 그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그쵸? 그걸 유인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드래그 얼롱 약 조항이 이 SK의 이 11번가 투자 유치할 때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드래그 얼롱을 이제 발동하게 되면 이제 이 FI들이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내 지분을 팔 때 최대주주 것도 같이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계약에 들어 있으니 그렇죠. 대주주도 마음에 안 들어도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드래그 얼롱 보통 이제 콜옵션 조항이랑 같이 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그 얼롱을 통해서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최대주주 지분까지 그냥 같이 팔게 되면 그럼 이제 경영권 위험을 받으니까 일단 콜옵션을 통해서 너희들 지분을 그러니까 내 지분을 니들이 사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줄게라고 이제 콜옵션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근데 콜옵션에 만약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 지분까지 같이 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SK가 콜옵션을 포기함으로써 경영권을 포기했다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강제 매각에 들어갔다는 그렇구나. 의미가 그런 이제 상황인 건데 여기에 또 하나 조건이 뭐였냐면 그 투자자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드래그 얼롱을 발동해서 자금을 회수할 때 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먼저 팔 수 있는 워터폴 방식을 적용을 하기로 했었어요. 오늘 이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워터폴 조항이라는 거는 일단 이걸 팔 때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 지분 먼저 팔고 마지막에 이제 퇴주주 지분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SK 지분 SK가 갖고 있는 지분이랑 묶어서 팔면 만약에 오아시스가 이제 이걸 받아준다고 치면 일단은 국민연금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이제 위탁운용사인 H&Q 그리고 이 순서로 이니어스 자기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거군요. 회수하고 이제 마지막에 SK 스퀘어 순으로 가는 건데 사실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이 작년까지만 해도 막 1조 원은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좀 주장을 했었는데 워낙에 가격에 눈높이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 시장과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큐텐이라는 네, 싱가포르 그 네, 큐텐이라는 대하고 거의 이제 협상이 마지막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 가격 눈높이의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이제 불발이 됐고 네,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제 원매자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오아시스가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나타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뭘 저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사실은 이런 어떤 투자 유치나 이런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있다는 건 자기들 나름대로 리스크라는 거가 꽤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그런 안전장치들을 걸어놓은 건데 오아시스에 판다고 해서 본인들의 투자금이 갑자기 막 수익률이 확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또 뭔가
그 투자자들은 요구를 할 게 좀 있을 것 수밖에 없네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2조 7천억 원대에 들어왔던 건데 기업 가치가 네. 지금 한 5천억 원, 6천억 원 정도로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아시스 지분을 받게 되면 오아시스가 IPO 했을 때 약간 이제 기대감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익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밸류업 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게 가능성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지금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근데 지금 이 오아시스하고의 거래에서도 그 HNQ가 뭔가 좀 안정장치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도 뭐 몇 년 뒤에 IPO를 하겠다라는 확약을 좀 걸거나 아니면 이제 11번가에 투자했을 때랑 비슷하게 풋옵션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뭐 이런 조항들을 좀 넣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가 그러면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오아시스도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아시스의 이 이제 의장 김용준 의장의 이 의사결정을 좀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에 있긴 한데 오아시스 내부에서는 왜 이제 영업적자를 천억 원씩이나 보는 11번가를 우리가 떠안아야 되냐라는 약간 조금 그 회의론 같은 게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너무 좀 요구 그쵸. 조건들이 개별적이고 약간 그쵸. 사공이 너무 많은 그런 회사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니 오아시스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은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오아시스에 투자한 곳들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UCK, 그러니까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네. 하고 한국 투자 파트너스 네, 한두파 네. 뭐 이런 데인데 이런 데서는 야 이런 조건을 걸고선 지금 지분 맡겨놨는데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냐라고 약간 이쪽에서도 좀 불편해할 수 있죠. 반대하는 네.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인수 단계가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이게 이제 딜 던까지 가려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네.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오아시스가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하려면 이쪽에서도 뭐 국민연금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출자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라서 네, 네. 이거는 아직 오아시스의 인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3자가 평가를 하려면 네. 오아시스가 11번가를 인수했을 때 뭔가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런 약간 세부적인 까다로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돈 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통합을 했을 때 M&A를 했을 때 어떤 효과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이 이커머스에서 이제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규모는 뭐 커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위로 따져보면 이거에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더해서 오아시스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곳인데 그쵸. 11번가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종합 이커머스 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예. 11번가가 보유하고 있는 SK 계열사들 고객들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번가의 매력 중에 하나가 2021년 아마 아마존 글로벌 이제 스토어라는 걸 오픈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아마존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마존의 제품을 바로 11번가에서 직구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직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뭐 배송 대행 뭐 이런 주소도 써야 됐었고 이제 좀 배송비도 좀 많이 들었었고 맞아요. 그게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이제 좀 복잡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거를 11번가에서 아주 간편하게 뭐 주문 검색 주문 결제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아마존하고도 이제 전략적인 제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그걸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K푸드 중에 이제 신선식품이 아닌 K푸드들 있잖아요. 가공식품들을 네. 네. 이거를 이제 해외 직배송으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K푸드에 대한 인기가 글로벌리 좀 높으니까 이런 사업을 좀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됐네요. 왜냐하면 지난달에였나요? 아마존이 국내에 들어와서 K뷰티 회사들을 이렇게 네. 유치하려고 자기네들 쇼핑몰을 유치하려고 그런 행사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과 K뭐에 대한 관심이 그쵸. 분명히 아마존 내부에서도 있다는 얘기면 그게 이제 화장품에서 뭐 음식료 쪽으로 푸드 쪽으로도 얼마든지 그쵸. 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신선식품에 한정되어 있던 그래서 성장성이 약간 의문? 퀘스천마크가 그렇죠, 찍혔던 그렇죠. 게 11번가를 유지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고 컬리 같은 경우가 이제 뷰티 산업으로 좀 진출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걸로 인한 이제 밸류업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아시스도 약간 그런 면을 좀 기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존이라는 데를 타면 이런 글로벌 어떤 그 이커머스 플랫폼을 타면은 네. 조금 더 확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렇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M&A 뭐 타이밍이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 M&A를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11번가에 조금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들이 좀 높은 게 가치가 그렇죠. 11번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영업 적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작년 영업 적자가 그 전에 비해서 좀 줄긴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있었던 맞아요. 거라서 네. 앞으로 그러면 11번가가 확재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높지 않다라고 보는 쪽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뭐 중국 업체들의 공습 이런 것도 그렇고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직구 시장을 조금 이제 공략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11번가 말고도 뭐 신세계 그룹의 진마켓이라든가 뭐 쓱닷컴 그리고 롯데그룹의 롯데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1번가는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기업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빨리 종결하는 게 좋고 오아시스 입장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이 적정 타이밍을 좀 노려서 사실 이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네. 뭐 그런 시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 지분을 25%를 줘야 된다 그러면 25%보다는 20% 주는 게 훨씬 이익인 그쵸. 거니까요. 지금 말씀 잠깐 SSG도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이게 참 그 사모펀드들하고 이게 뭔가 연결됐을 때 투자를 받든 네. 투자를 하든 뭐 M&A든 이게 참 되게 이렇게 뭐랄까 매끄럽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네. SSG, 쓱닷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커머스 시장이 좋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이제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하는 중이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그치. 지금 기업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이제 문제가 맞아요. 생기는 건데 신세계 그룹도 사실은. 2019년, 그러니까 그 쓱닷컴이 2019년에 한 7천억 원, 2022년에 3천억 원 각각 이제 어피너티하고 VRB 캐피탈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각 이 두 업체가 그러니까 어피너티, VRB 캐피탈이 각각 15%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조건을 걸었던 게 2023년도에 쓱닷컴이 총매출 요건 혹은 IPO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2024년 5월부터 이 소유 주식의 전부를 예. 대주주한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예. 달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이 총매출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MV라고 하는 건데 이 총매출 요건이 신세, 그러니까 쓱닷컴에서는 충족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사모펀드들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상품권 매출이 같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세계 상품권을 팔고 네. 그 신세계 상품권 판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고 그렇죠.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하면 이것도 매출액으로 잡고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 야 이거 중복 계상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리고 또 IPO도 조건을 충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스타컴에서 제시한 게 그 주관사 선정에 대한 제안서였던 거지 의견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IPO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라는 게 이제 사모펀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은 사가라. 이 조건 이제 그러니까 콜옵션을 너희들이 이제 뭐 이제 행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신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스타컴은 이제 받아들였죠. 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11번가는 포기했지만 네. 스타컴은 신세계는 그거를 네. 콜옵션을 행사를 네. 하기로 했다, 받기로 했다. 근데 아. 이거를 이제 사실 이거를 하려면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한데 그럼요. 이거를 신세계 갖고 있는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집을 사오는 방식보다는 약간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하고 이제 또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대사오긴 하지만 지분은 신세계가 갖되 이 자금은 증권사가 대주고 그 자금에 대한 이자 나 배당을 증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약간 대출을 하는 개념이구나.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구조를 짜고 있어서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NH투자증권, KB증권 이런 데들하고 좀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이커머스 쪽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박한 것 같은데 그렇죠. 높게 평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세계의 이 어떤 투자자 구하는 이거가 증권사들한테서 투자자 그 응해질지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사실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약간 대출 형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뭔가 이 조건을 이제 제시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와 그러니까 뭐 TRS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지을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않아서. 결국 이제 신세계 그룹이 져야 되는 리스크가 되는 거라서 뭐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리스크 대비 이제 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마 신세계가 리스크를 지고 증권사들은 그냥 이자를 수취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신세계가 추구하는 요 방식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그 대출을 그러니까 자금을 증권사로부터 받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 스타컴을 어떻게 운영해 그러니까요. 갈 것인가는 이제 신세계 숙제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잘 되면요, 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네. 생기겠습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미래가 이제 불투명한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뭐 요즘에 뭐 몸집 줄이기 하여간 네, 여러 맞습니다. 가지 한다면서요. 쓱닷컴도
그 이마트에서 물적 분할돼서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최근에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유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작년에, 아까 지난달에 롯데온도 희망퇴직 단행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커머스 업계의 희망퇴직이 네. 바람처럼 불고 있는 게 이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방증하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너무 단맛을 봐서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돈 된다고 생각하면 기업들이 가만 안 있죠. 달려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네, 그렇죠. 상황이 됐고, 여기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 한두 군데 빼고는 더군다나 중국 RTC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가 보니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글로벌 또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도 우리 시장도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하니 점점점 이쪽은 경쟁은 치열해지는데요. 기업들은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때는 좋은 거죠. 뭐. 콘텐츠가 늘어나니까요. 예,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센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